목소리 들어가고 있어. 응? 목소리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색하지 않아요. 요구르트를 5개나 먹었어요. 진작 1강부터 요구르트 5개를 준비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이렇게? 괜한데 돈을 썼어. 쌀국수 따위가 아니라 요구르트를 샀어야 돼요. 선생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새로운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성적이야. 복피디입니다. 두 강을 2시부터 8시 반까지 찍었어. 6시간 반 동안.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영화 찍는 줄. 아, 네. 10여 년 동안 엠베드 생활에서 이렇게 빡셔서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와, 설명회 준비하는 거 설명회. 그래서 새롭지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복피디님?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침은 바르셨나요? 네. 지현 씨? 촉촉하지. 더러워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머리가 떡 쥐고 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불리하다고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거죠. 나쁜 남자를 멋있다 한다는 그런 나쁜 풍토가 있는 거야. 그래요. 친절한 남자가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세상은 변해야 근데 선생님은 남자가 나쁜 남자 좋아요? 친절한 남자 좋아요? 아, 당연히 나쁜 남자라고 해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남자는 아니, 그러니까 뭐, 아, 경상도 스타일 무뚝뚝한 남자. 아, 무뚝뚝한 남자하고 말을 잘 표현하는 남자. 무뚝뚝한 남자가 말을 그렇게 표현 안 해도 감성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면 그 무뚝뚝한 쓰레기 쓰레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치, 그치. 갑자기 오렌지를 따준다구나. 응? 오렌지를 아 따... 뭐야? 그래도 잘 표현. 아 그래서 사귀는 표현했잖아 쓰레기도. 쓰레긴 다 챙겨줬어요 나정이를. 아 근데 말투가 그랬다 표현을 잘 안 따는 거지 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쓰레기였지.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라는 성격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비언어라는 것도 언어잖아. 그래도 하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도 눈빛도 그것도 언어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건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지. 지금 남자친구 잘해줘요? 기습 공격. 왜 그래요? 저 완전 자, 정식 네? 방송은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끝! 유튜브 올리면 방송해줘.